10년이 지나면 생길란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불이면 서건 씨는 산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큰 센 불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나도 불인데 너만 불이냐 나도 불인데 막 이러는데 이 불은 제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네. 말다툼을 시작했는데 네. 길거리에서 싸운 거예요. 그랬어. 네, 근데 저희들은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많으니까 저기 가서 싸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서건 씨가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저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로 싸웠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그 짝다리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짝다리 풀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쁘게 얘기 안 했죠. 얼마나 이상하게 얘기했겠어요. 알죠 알죠 알죠. 아 너무 싫어.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짝다리 좀 풀어라. 제 모습에 서건 씨가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군대 선임이 후임대하듯 했다.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짝다리 풀었어요 그래서? 안 풀었어요. 끝까지 안 풀었죠. 와. 그러니까 그걸로 그렇게 크게 싸웠어요. 지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접을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풀고 싶은데 안 풀었을 거야. 네. 풀고 싶은데 안 풀어지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풀죠. 예, 계속. 지금은 그런 걸로는 안 싸우는데 초반에 그런 걸로 되게 많이 싸워. 아, 그럼요. 실례지만 부모님께서도 연상이랍니까? 네, 어머님, 아버님. 알잖아. 네.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5살 많으세요. 아, 그럼 반대를 안 하셨겠네요? 그렇게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니까 연상연하 커플에 대해서 반대는 전혀 없었습니까? 집안에서는? 근데 네. 양쪽이 처음에는 다 반대였어요. 또 살아보니까. 양쪽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거 막아야겠다. 나 지금 우리 엄마부터 전화해가지고 나 나오라는데요. 우리 집안에서는 뭐 9살이 어려? 이렇게 된 거고 성원 씨 집에서는 뭐 9살이 많은데 심지어 백지영이야? 이렇게 된 거고 심지어 백지영. 네. 그런데 이제 서로 자신감은 있었어요. 내가 너희 부모님 만나면 나는 분명히 너희 부모님한테 마음에 들 자신이 있어. 서건 씨도 그런 게 있었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랬는데 이제 네. 서건 씨 아버님은 처음부터 저한테 되게 예쁘다고 해주시고 되게 잘해주셨고 네. 또 저희 집에서는 저희 어머님은 또 서건 씨를 닥터 챔프라는 그 작품을 할 때부터 정서건이라는 배우의 팬이셨더라고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가 정서건 씨를 다 보고 이렇게 딸 남자친구가 아니고 정서건 씨를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거의 사인받을 기세로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서건 씨가 안아줄 때만 딱 기다리셨다가 진짜 푹 안기세요. 우리 어머님이 헤어지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게 몇 번 만남을 이제 거듭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더 좋아졌죠. 어허. 지금은 뭐 내며느리 뭐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결혼 못한 제가 아니 꼬아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네네. 결혼하기 전에 물론 좋죠. 뭐 나라를 보인다는 생각들도 해보니까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돼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별다를 게 많아요. 별다른 게 되게 많아요. 일단은 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여자 솔로가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강해지려고 만들었던 네. 그런 것들이 좀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여성스러워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함께 감당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나약해 보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어졌어요. 전에는 이렇게 저희 활동 같이 많이 했을 때는 네. 진짜 저기 오시면은 긴장이 됐거든요.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네. 뵀는데 너무 러블리해지신 네. 거예요. 사랑을 듬뿍 받으신. 아, 맞아요. 맞다 그래야지 어떻게 러블리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뻐졌어요. 아 정말요? 아 정말 우리 저 완전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누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뭐 했다 그러니까 여기 피셨어요. 그래서 뭐 좀 싸우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막 우겼어요. 끝까지 잘못했단 말 하기 싫고. 약간 근데 지는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은 납작 기어요. 엎드려 그냥 벌벌 기어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납작 엎드려요. 네. 그것도 너무 좋아요. 백지영 씨가요? 네, 제가요. 진짜로. 한 번도 납작 기어 있는 거 같은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납작 엎드릴 수 있는데. 네. 근데 또 정서건 씨가 해병대 출신의 이렇게 근육남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김병만 씨와 동급이 이제 정글남이셔서 정말 못하시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정말 집에서도 이렇게 다 해주시는 편이세요? 아, 그게
안 해요. 집안일 같은 거는 거의 안 하죠. 해요. 네.